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준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교장님, 지난 저희가 숙종 1, 2를 받고 오늘 이제 3을 보게 될 예정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을 통해서는 이제 그 아직은 주역에 이렇게 숙달되지 않은 숙종의 모습을 봐서 그냥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고, 한국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때 아마 숙종은 양효, 즉 군자, 음효, 소인, 이거가 섞이는 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기 동안에는 네, 초반에 그렇죠. 예. 자료를 보니까 숙종 24년에 이제 숙종이 이제 한 38살쯤 됐으니까 이제 정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공부도 돼 있고, 나이도 있고, 일의 경험도 벌써 숙종 24년이면 정치 24년 했으니까 엄청 오래 한 거죠. 예.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어떤 정시윤인가 하는 신하가 좌의정 최고 권력자인데 좌의정 윤지선이 무슨 뭐 인삼을 뇌물로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잘못됐지. 근데 저렇게 이제 아래 신하가 정승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예. 1차적으로 아주 그게 심각한 게 아니면 정승을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 임금은. 그쵸. 안 그래서 그러면은 기강이 전체가 무너지죠. 무너지잖아요. 그때 이제 짧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숙종이 정시윤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정승을 도닥이면서 이약한 돼지가 뛰려는 조짐을 미리 막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약간 감형해서 관작을 닥탈해라. 이약한 돼지란 게 뭐냐면요. 힘없는 돼지. 응? 아. 구괴라고 하는 건데 구괴는 양의 세상에 처음으로 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인이 등장하는 거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뭐냐면 조정이 잘 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지금 소인 하나가 나세지도, 예. 나타났으니까 원래 이제 풀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초륙은 바로 요거는 괴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이제 쇠로 만든 거기다가 메어 놓으면 반듯한 도리가 길하고 가는 바가 있으면 흉한 일을 당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가는 바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소인이 맨 밑에 있으면서 뭔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정확한 표현이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약한 돼지. 음이니까 돼지치고 약한데. 근데 예. 돼지가요. 의외로 성미가 엄청 급하대요. 예. 겉으로 이렇게 약해 보여도 속에는 막 날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분수를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경계한다. 그래서 그런 걸 경계시키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처벌하면 안 되니까 말감해가지고 관직에서 내쫓아라. 막요 정도로 처리할 때저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지금의 구도를 보고 딱 파악해서 적절하게 어느 수준까지 딱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바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역이 완전히 체화된 상태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신하의 상소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신하가 숙종에게 뭔가 이제 주역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덤비는 거 그런 건 아니,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아, 이 숙종은 정말 대단한 임금이라는 게, 숙종 36년에, 그러니까 아마 숙종이 한 50쯤 됐죠, 또 예. 이번에는. 8월 2일에 홍문관 수찬이라는 사람이 그 조정의 일을 비판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역을 끌어들여요. 보세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렇게 아주 세죠. 전하께서 사람을 취하시는데 방도를 얻지 못한 것이며. 사람 잘못거나 인사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게 아니고 전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미쳤네요. 모든 책임을 다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신은 저기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이러면서 주역에 이르기를 그 덕을 항구히 지키지 못하면 혹 수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덕을 예. 지킨다는 게 예전에 좋았는데 당신 지금 엉망돼가지고 곧 수치를 당할 거다.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하께서 매우 반성하셔야 할 곳입니다. 이거 앞에서 맨날 보던 모습이죠.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홍문관 수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 아니, 직급이길래. 홍문관 수찬은 아주 대단하진 않아도 예. 원래 이게 간언 전문 기관이죠. 원래는 이제 예. 사관의 간언 전문 기관인데 이게 성종 때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홍문관 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요직을 거치려면 반드시 홍문관을 통과해야 돼요. 굉장히 아. 특권 조직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선을 넘어선 거네요. 본인이 약간 잘났다고. 선을 넘었다고 볼수 있죠. 예. 옛날 같으면 아뭐 간합했다 알았다 이러고 예. 말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숙종 답을 보세요. 임금에게 고하는 말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주역 한계 구삼에 이르기를 이제 바로 했던 그 예. 한계를 딱 가지고 그 덕을 항구히 지키지 못하면 혹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한계에 또
다른 곳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이건 네. 이제 상사라고 하는 건 이제 공자가 이 그 한계를 풀어낸 건데요. 그 덕을 항구히 지키지 못하면 용납할 바가 없다고 했으니 지금 내가 이끌어낸 것은 더욱 지극히 해괴하게 여길만 하다. 이거는 사실은 너 지금 잘못 인용했다는 것도 있고 다른 내용을 딱 잡아가지고 네. 너 용납받지 못한다. 예. 네. 죽을래. 그런 거죠. 어? 예. 너 그거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지 네. 아무거나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뭐 끌어당긴다고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같은 궤 안에 있는 다른 글로 신화를 제압하는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0년 300년 만에 네. 제대로 된 임금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숙종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숙종은 거의 이거를 다 깨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야 이거는 그 임금이라면 이게 필독서다 라는 걸 정확히 알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했고 이미 저때 되면 뭐 재위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죠. 이 말 하면 이 말 나오고 저 말 하면 네.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워낙 또 저 숙종이 그 출중합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출중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거의 말기인데 이제 숙종 39년에 신하들이 막 이렇게 이제 존호라고 해가지고 임금한테 이제 막 각종 예. 칭호를 막 이렇게 선물이죠. 일종의 신하들이 올리는 신하들이 대표해가지고 정동우, 한영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겸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 겸계 네 번째 효의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희천이 거기다 풀이를 단 거. 그러니까 이제 한참 밑에서 찾은 거예요. 경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책에 보면 아주 그 다 이렇게 자세하게 경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은 경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산 경계라고 그래요. 지산. 여기 이제 예. 땅이잖아요. 예. 그 땅 밑에 이게 이제 산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땅하고 산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산은 땅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땅 밑으로 지금 들어갔다 해서 겸손의 뜻을 가져오는 거죠. 그 중에서 사효는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효사도 아니고 차 뒤에서 찾은 게 이제 억지로 말하려고 네. 이제 그거를 정희철이 뭐라고 풀었냐면 무릇 사람의 겸손함은 적당히 베푸는 바가 있어야 하되 그 적당함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했고 또 오효 요거죠. 네. 오효에 대해서는 임금의 도는 오로지 겸손과 부드러움만 숭상해서는 안 된다. 너무 겸손하지 말고 받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 우리가 존호 올리니까. 예. 또 성인도, 뭐 성인은 이제 이게 주공일 수도 있고 공자일 수도 있는데 겸손이 지나친 것은 임금의 중도, 적중된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겸교의 여러 회에서 모두 겸손을 말하면서도 오직 오효, 요거는 이제 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겸손을 말하지 않은 게 바로 임금은 때로는 겸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냥 받으세요, 이거를. 지금 예. 주역 가지고. 이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 기가 막히게 이제 다 예. 주역에 효 가지고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하께서 겸양이 지나친 것은 오효의 깊은 뜻을 미처 깊이 살피지 못하셔서 혹시 이 중도의 겸손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즉, 적중된 겸손. 예. 임금이 해야 할 겸손이 아니다. 예. 받을 때는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답하기를 겸계유고의 정전에서 한 말을 임금의 도리는 오로지 겸유만 숭상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응? 위용과 무를 이제 군사죠. 병용해야 능히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지금 내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은 뭐 그냥 그대들이 이렇게 징계를 볼 때마다 불안이 증가되어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형편이다. 부디 번거롭게 청하지 마라. 진짜 겸손이죠. 뭐가 느껴집니까? 이 거절의 진정성이 예, 느껴지죠. 느껴지죠. 저 정도면. 아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논리 안에서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멋지고 그게 바로 이제 리더가 갖춰야 하는 명이죠, 명. 그리고 정치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정치에서도 이제 뭔가 비판을 하거나 말을 다시 되돌려서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안에서 찾아서 그걸로 딱 갈 때가 최고잖아요. 그게 제일 멋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명은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그게 명이라는 거예요. 뭐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신하들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벌써 그 안에서 모순되는 거.
그 다음에 팩트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반박 가능한 허점,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낼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명군, 눈 밝은 임금이라고 할 때 임금은 바로 그런 임금이죠. 아, 그러면 숙종은 그런 명이 있었던? 아, 그렇죠. 그렇죠. 강명이 다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올려도 그것을 겸손하게 거절할 줄 아는 강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겸손함이라기보다 뭘까요? 자신감이죠. 그런 거를 숙종한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태종이랑도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태종하고 조금 다른 게, 숙종은 보면 이 권력이 진짜 화신 같아요. 임금으로서의 그거는 타고나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짐이 국가라고 하듯이, 숙종은 나라를 곧 자기하고 일체화시켰었죠. 아. 그래서 숙종 때 우리가 그 경제도 재건이 되고, 광화도도 무장을 하고, 또 북한 산성도 쌓고, 그 다음 우리가 화폐 사회로 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뒤에 이제 이 서인들이, 그 중에서도 노론들이 계속 이 숙종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장희빈에다 그냥 가둬버렸죠. 아, 그렇게 프레이밍을 씌워버렸죠. 아, 프레이밍. 네, 지금 이제 그 프레이밍은 빨리 이제 그 걷어내야 숙종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같이 뭐 얘기하시죠. 주역의 절정에 오른 숙종의 모습과 그 후에 숙종의 정치 이것도 좀 같이 짚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